내가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내 서랍에서 이 파우치를 꺼내갖고 그걸 뒤져본 거예요. 그때 나갔어야 돼. 그때 그만뒀어야 돼.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은 네일샵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초보 네일리스트 분들 아니면 이제 네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취업을 할때 내가 이 샵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라든가 이 샵이 나랑 맞는 샵인가라든가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직원을 많이 구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요즘 같은 1인 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1년 전에 1인 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손님들이 다,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1인 샵도 정말 많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원장님하고 직원 한 명,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네일을 배워서 자격증을 이제 막 따신 분들이 취직을 할 이가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떤 분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창업을 하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솔직히 그거는 제가 제일 이제 말리고 싶은 코스이고, 왜냐면은 자격증은 절대 평가인데, 그 손님들은 상대 평가거든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조건 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가서 손님들이 돈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경력도 많이 쌓아야 되고, 자기가 이제 독립을 하기 전까지, 예, 그래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샵에서 사람을 구할 때딱 봐도 얘는 몇달 일하다가 샵 차려서 나갈 것 같아. 그런 애들은 또안 뽑는단 말이에요. 구직을 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렵게 내가 구직을 했어. 내가 취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네일샵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탈출을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로 엄청 길게 막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솔직히 그 사연을 다 읽어봤을 때뭐이 정도로 그만둔다고? 뭐 이러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었고, 아, 심각한데 이 사람은 빨리 나와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분한테 빨리 탈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상대방 거기 그 샵의 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말을 안 하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네일샵을 정말 이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직을 진짜 그때는 직원을 또 많이 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직도 많이 했고, 근데 이직을 하면서 한 번은 네일샵에서 해고를 당했고, 한 번은 계약이 해지가 됐고, 나머지는 제가 다 그만둔 이유거든요. 근데 보통 네일샵을 그만둘 때 우리가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이거 있어. 이 샵을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 이것 때문에 그만둘게요라든가,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못 참겠어요. 그만 일하고 싶어요라든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물론 저하고 일했던 친구들이 샵을 그만둘 때도 나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탈주각을 잡아야 되는가 아닌가를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참고로 10년도 넘은 얘기예요. 너무 최근 얘기면은 특정성이 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다 최소 1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감안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네일샵은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역 앞에 있는 네일샵이었고, 저는 학원을 다닌 게 아니고 샵에서 돈을 내고 배우고, 다 배우고 나면은 약간 실습조로 해서 샵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손님 오시면 손님 커피 타드리고, 아니면 옷 우아기 벗으면은 그거 걸어드리고, 뭐 쓸고, 뭐 오시는 순서대로 앉혀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일손이 딸리면서, 이제 케어를 하는 일손이 딸리면서부터 저도 이제
케어를 잡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실습조였기 때문에 저는 월급이 없었어요. 실습조였기 때문에 월급이 없었고, 근데 뭐 저는 일단은 익숙해지기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었어요. 1년 가까이 일을 하는데도 불만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도제식 교육 있잖아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감히 1년도 안된 초보가 왜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냐 막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그때 같이 일했던 원장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 디핑 네일이랑 케어의 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2002년도에 가게 하루 매출이 70만 원이 넘었었어요. 정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샵이었는데,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실장님 월급이 6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난 근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그 원장님한테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실장이고, 아, 이 가게에서는 계속 일을 해도 나는 월급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네일을 이제 배우고 나서 할 때, 이제 일본의 네일 잡지를 이렇게 사서 모으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그걸 사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아크릴 연장이 유행하는 것처럼 그 아크릴 연장의 정말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항상 잡지를 살 때마다 그 아크릴 연장의 새로운 작품들, 특히 디자인 스카처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배웠던 그 원장님은 저한테 아크릴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저 아크릴 배우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한테, 야, 그걸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크릴 이거 잡지 나오는 거 이거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재료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아크릴은 냄새도 심하고 몸에 안 좋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아서, 원래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야. 이제 머리가 이제 커갖고, 아니, 몸에 안 좋으면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거를 공공연하게 하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서 아크릴 재료를 샀어요. 저 혼자 아크릴 재료를 사서 그거를 이제 뭐 집에서도 연습을 하다가, 가게에 한번 가져가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이제 그걸 꺼내갖고 연습을 잠깐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크릴이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니까 그 원장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손님들 오시는데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어넣었죠. 다시 집어넣고 집에서만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없이 그냥 일본 잡지만 보고서는, 그것도 일본어로 써 있는 일본 잡지를 보고 그냥 내가 혼자 책을 보고 따라하는 게뭐 얼마나 잘 되겠어. 잘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맨날 이제 잘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일본의 쿠로사키 에리코라고 그 일본 네일 선생님이거든요. 미국 네일 대회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 랭킹 1위를 하신 거예요. 한 번은 그분이 네일 아트를 하는 비디오를 내신 거예요. 그 비디오 테이프라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20대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그 자기가 네일을 하는 거를 녹화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해서 2000년대에는 DVD에다가 구워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선생님이 아크릴 비디오를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마존인가에서 직구를 했는데, 요즘은 직구를 되게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직구가 되게 뭐가 절차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가 원래 하나에 3만 원 정도인데,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를 주고 세 개를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직구를 정말 정말 어렵게 해갖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급을 한 푼도 안 받는 상황에서 5만 원짜리 비디오를 세 개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큰 지출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받았단 말이야. 딱 받아서 그 비디오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 우리 원장님이. 그러더니 저한테 분명히 아크릴은 몸에 안 좋으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앞에서 하지도 말아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비디오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나 아직 안 틀어봤는데, 나 아직 게시도 안 했는데.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한번 갖고 와봐. 한번 보게. 이래갖고 그 원장님이 내가 아직 틀어보지도 못했던 그 비디오를 한 일주일 동안 빌려가셨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보시고 나서 난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제 모시고 있는 원장님의 소감이 궁금해갖고 나중에 비디오를 돌려받고 나서 원장님 어때요? 그랬더니 그냥 딱 이랬어요. 그냥 뭐잘 봤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혹시 보고 원장님이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갖고 나를 알려주실 건가? 나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가르쳐 주셨고 우리 샵에서는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 샵을 그만두고 아크릴을 하는 샵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장님한테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둬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은 왜 그만두냐라든가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던 이유가 왜냐면은 나는 공짜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했기 때문에 뭐왜 그만두는데 뭐 월급 올려줄까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동안 공짜로 잘 썼다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한테 원망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통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샵을 그만둘 때는 솔직히 좀 그런 원망이라든가 좀 그런 쌓인 감정 같은 게 있는데 그 원장님은 저의 첫 번째 내일 선생님이면서 그냥 저한테 샵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저는 거기서 진짜 케어를 빨리 배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손이 빨라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예, 그렇게 그만두게 됐고 그러면서 아크릴을 하는 곳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보통 이제 서울로 진출을 하면 강남으로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명동으로 갔어요. 왜냐면 명동은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정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고 옛날에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만 오면은 와 싸다 그러면서 진짜 돈을 물쓰듯이 쓰는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도 많이 하겠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내일을 많이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도 이제 좀 떠듬떠듬 할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일본 비디오도 사서 보고 잡지도 사서 보고 그랬겠죠. 그래서 일본에 내가 당장 갈수 없으니까 명동에 가서 이제 서울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명동에 있는 네일 샵을 가게 됐어요. 처음에 전화하고 면접을 하러 이제 이력서랑 리퍼 푸셔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나더러 면접 온 거예요? 그러더니 원장님께서 지금 마침 일본 손님 왔는데 케어 한번 해볼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녕하세요. 저 면접 약속하고 간조 아라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나더러 앉아서 손님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손님 일본 손님이니까 어차피 뭐잘 모르니까 그냥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일본 손님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뭐못 알아들으니까 나더러 하라 하라니까 이제 나는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때 최대한 내가 이 여기서 마음에 들려면은 일본어를 잘한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케어를 하면서 계속 일본어로 그 손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뭐그 대화를 계속 하면서 케어를 했어요. 뭐 케어 뭐 실력이 막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실력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일본어를 한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저더러 일본어 할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아, 네, 일본어 배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냥 너 합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샵에서 저는 이제 막내로 일을 했었고 이제 원래 빵원으로 다니다가 6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서울에 이제 한가운데인 명동에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에 되게 벅찼던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러면서 명동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1년을 못 채웠던 이유는 그때 제가 이제 일본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되면서 그만두게 된 거죠. 2년 차, 3년 차가 된 거예요. 3년 차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또 일본 사람이 많은 동네를 이제 골라서 면접을 갔어요. 면접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쇼핑몰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면접 보러 왔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다가 말고 좀 이따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약속 시간에 딱 맞춰 갔는데 좀 이따 오래. 그래서 내가 언제쯤 이따가 올까요? 그랬더니 지금 손님하고 있는데 모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도망갔어야 됐어. 지금 손님하고 있으니까 뭐한 20분 있다가 와라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모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뭐지? 싶은 거예요. 그때 나는 아, 그러면 여기 좀 주변에 돌아보고 있을게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 쇼핑몰의 다른 층을 막 돌아보고 있었어요. 다른 층을 돌아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손님 끝났으니까 빨리 오래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얼른 갔는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네일샵에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일단 케어를 한번 시켜봐요. 초보들 같은 경우는 케어를 시켜보고 원장님 손에 보통 하게 돼요. 그러면서 원장님이 보고서는 케어 실력을 보고 실력, 그러니까 시간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원장님은 그 시술대에서 일어나서 내 이력서를 들고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쇼핑몰의 흡연실로 이렇게 가더니 담배 피죠? 이러더니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이력서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흡연자였었는데 뭐야 담배를 피워야 되는 거야 뭐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어.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담배 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나더러. 그래서 그러니까 맞담배를 피면서 면접을 보자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첫 출근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필통 같은 거 있잖아요. 천으로 된 필통 거기에 제 니퍼 푸셔 그리고 나의 아크릴 브러쉬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갖고 처음에 딱 출근하자마자 앉아서 내 자리가 될그 자리에다가 서랍을 이렇게 열어갖고 이 필통을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그 네일샵은 직원도 굉장히 많고 지점도 되게 많아갖고 막 사람이 막 왔다갔다 되게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니퍼 푸셔를 빼고서는 모든 걸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막 이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막 가끔 니퍼도 막 없다 그러면 막 남의 니퍼 그냥 막 쓰고 그러다 막 떨어뜨리고 막 이래. 그래서 처음엔 그런 데인 줄 모르고 그냥 저는 제거 따로 쓰는데요. 그러면서 서랍에다 놨어요. 서랍에다 놓고 손님을 반나절 동안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서는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원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라야, 니프 존나 좋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토씨 안 들리고 나 아직도 기억나. 딱 팔짱 끼고 아라야, 니프 존나 좋더라 그거 일제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내 서랍에서 이 파우치를 꺼내갖고 그걸 뒤져본 거예요. 그때 나갔어야 돼. 그때 그만뒀어야 돼. 차라리 그냥 너 필통 좀 보면 안 돼? 라든가 좀 보여줘라. 그러면은 내가 설마 거기다 대고 싫어요. 내가 이러겠냐고. 그냥 아예 보세요. 그러고서는 뭐이 붓은 뭐 이거 일제야? 그럼 아예 이거 일본에서 산 건데요. 난 그럴 텐데 나중에 내가 화장실을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봤다라는 게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거 보셨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할순 없잖아요. 오늘 출근 첫날인데. 그러니까 아, 말씀하셨으면 그냥 보여드렸을 텐데,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진짜, 진짜 그센 손님들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진짜 많이 경험하고, 진상 손님 썰이라든가, 반말하는 손님, 그런 썰들 있죠. 그거 다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인데, 아무튼 거기서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는 1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아까 거기서 일을 할때 회원권을 되게 못 끊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그 경기도의 그곳은 워낙에 그냥 하루 매출이 70만 원씩 그냥 나오는 곳이라서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명동의 그 샵은 거기도 회원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에 갔고, 일본에서도 회원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에 딱 와갖고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회원권이라는 게 있고, 회원권을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푸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손님한테 막 하나 끊으세요라든가 이런 영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잘 못하겠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케어 만 원짜리를 만 원만 했어. 뭐 추가 하나도 못하고서는 만 원을 했어. 그러면은 그 뭐가 날라와. 나중에 마감할 때뭐 연필이든 뭐든 이렇게 날라오면서 야! 니 장사면 이따위로 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하고 그냥 이렇게 직원들을 말할 때 얘들아 이런 게 아니라 야인들아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곳이었어. 예전에는 하도 그런 말을 들어갖고 그냥 뭐 야인들아 그럼 아 언니 왜 그러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근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별로 더러운 거야. 진짜
그 동네 말마따라 기분이 존나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녀나 저녀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매출을 못 올려서 너 장사 같으면 그 이따위로 하겠냐고 이녀나 저녀나라고 욕을 해놓고, 이제 나는 인정받고 싶으니까 회원권 귀신이 돼갖고 회원권을 열심히 끌었더니, 너는 이제 너무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서는 내가 뭘 해도 예쁨을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할때 일본 네일리스트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못 땄어요. 왜냐면 1년에 딱두 번밖에 시험이 없었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본에서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시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일본 자격증을 따러 갔다 오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시험 전날에 가서 시험 보고 오는 거. 2박 3일 스케줄로 갔다 올 생각을 한 거죠. 일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박 3일 정도로 시간을 내서 일본을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침 제가 일하던 그곳에서는 절대 그런 게안 되는 거였던 거죠. 절대 그런 게안 되고, 네가 쉬고 싶으면은 대타를 데리고 와. 네가 알바비를 쓰든 어떻게든 해서 대타를 데려와. 그럼 내가 쉬게 해주든가 할게. 근데 그건 쉬게 해주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아, 그냥 그만둬야겠다. 그래갖고 저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말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저 그만두고 싶어요라는 그 말씀도 흡연실에서 얘기를 했죠. 흡연실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갈 때까지 시간이 이제 몇 개월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의 네일샵에서는 그때는 주 6일 근무가 너무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휴가를 내주고 그런 데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알바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에 있는 프랜차이즈 네일샵을 제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